서울 백성들을 신명나게 하고 돌아올 텐데 어떠한 약이고 아니 이 고문에 사또 이야기 하시겠다 그래요. 나 이 사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몸에 좋다는 건 쫙 얻어주셔가지고 얼굴에 기름이 이러는데 이 양반이 흠이 하나 있다고 하죠. 남의 것은 죄다 뺏어가지고 제 것은 그만큼 나죠. 아니 흠이 나면 그게 흠인지요 이 양반이. 아유 맞다 또 있어 응? 그 집이며 땅이며 죄다 제 것을 들어가지고 어우 백성들 어 우리 민속골 백성들은 내지 말아야 하니까 하늘의 별장입니다 그래요. 강아지 뽀삐가 털날이 그랬어요. 기념식 하신다고 그리고 제가 딱 가가지고
아, 예, 정부 좀 알라고요? 예, 예. 아,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? 그러면 또 죽이면 돼. 그동안 뭐가 보내드려야지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, 투덕, 투덕, 투덕. 예. 아이, 자꾸, 그치? 무슨 말이야? 야, 이 정승지, 개인지, 개인지, 정승지, 얘는 뭘 돈을 이렇게 밝히냐고, 어? 돈이요? 나중에, 그치? 아, 그럼, 그러면 지난달 거두어들이 생긴 거라고 중요한 거야. 야! 그건 내가 땀 술때가 있어서 까는 건데, 그걸 왜 중요해? 그렇지! 야, 그거 말고! 예, 예. 앞으로 건너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! 기름값! 기름, PSV! 전기세! 수도세! 물거리! 물거리! 먹을거리! 입을거리! 이런거를 전부 다 이사시켜! 그런 거를 전부 다요? 그렇지! 그런 거 전부 다 이사시키면! 여기 있는 요런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? 야!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야! 내가 사본데! 어? 딱 올려놓고! 어? 내년에 정말 잘해주면 다들 그런 일 할 거야. 어? 제목을 기억해 그냥 또 아! 뭐지? 이걸 보면
신통만 도와줄 거 있었지요? 혹시 그 못 믿으시겠다면 아 제가 오늘 사포시를 한번 받을 적이 있습니까? 나를? 예. 이걸 열어야 되네? 아 그래 해봐 뭔데? 왜 이래? 네 사도나 여기 앞으로 오시겠습니다.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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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어디서 하고 우리 백성대중원에서 동료를 보는 것 같습니다요. 아,
깜깜하다 깜깜해. 그렇지. 우리 백성들의 안달이 깜깜하구나. 이렇게 하고 어르신 어? 원래 앞에 안 보이는 거 아니시죠? 아 이게 깜깜하다. 아 진짜 계속 보시게. 그래서 올해 딱히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? 예. 그래서 우리 사부께서 요나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예. 우리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할 것이고 해피. 우리 사부의 지지를 모아 좀 나중에 훌쩍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. 올라가 올라가 하나 이제 딱 내려주고 쫙 오른다. 그렇지. 나 얘 진짜 대리 장난치가 아니야. 장난치가 야, 너 기분 내가 몇 분이야? 아니, 나은이, 아니, 일단 그게 저기 있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마침으로 잠깐 올렸다가 이제 찍으면 지금 내일 청와대에 들어 마침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딱 올려놓고 말고 지금 내일 시작하면서 이게 무섭기만 하네. 예, 예, 요새는 아니까. 아, 좋아, 장난치야. 아, 예, 사고. 어, 내 그네들의 그 고충을 10분 해야 돼요. 제 꿈을 나중에 가니 그래 뭐 뒷감당 얘기하는 거니까 뭐 야 이제 그
아니 제 눈물 안 되니까 왜 거기서 세배를 하고 있어? 예예 빨리 좀 와 시간 없어졌어 아 진짜 야 너네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 같으니까 이제 상가 비밀번호 불러 어 야 일로 와 Oh!
이권이 채우기에만 불안이 되어 산사용을 채우고 성난의 눈이 멀어 이 무고한 백성 거지야! 뭐라! 얘는 꼬는 게 뭐야 이게! 기차라봐 형이 저기 가갖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. 기차라야? 무고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여 좌절에 빠뜨리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. 부대리! 왜? 그게 안 죽죠?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오라 푸실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생일 선물, 뇌물, 뭐 생일 잔치 이런 거는 안 한다고! 안 한다고! 아, 절대 필요 없다고! 그게 안 한다고! 절대 안 한다고! 절대! 네. 절대 안 한다고! 예! 희방 누님! 받아야 된다고! 받아야 된다고! 진짜 뭘 때문인지 나는 모르지! 그렇게 재료꾼이를 니가 다, 어? 찔러도 되니까! 아니, 제가 어떻게 안 봤습니까? 그럼 뭐하라 시키는데 아저씨 아무런 죄가 없다! 그럼요, 군인 죄? 쓰레기! 앞으로! 진짜,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, 어이가! 어, 형씨! 형씨? 그래, 형씨! 야, 아니, 다 끝나고 당해! 아니! 아니, 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?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조작하고 여기 있는 백성들 쫄쫄 굶기다니 이제 와서 니네 아무 죄도 없다? 에라이 오늘 미사로 나왔어 이놈아. 이 녀석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봐라 이놈들을 매우쳐서 죄를 다 지리고 오게다 다쳐 넘어버려. 예! 오사들! 오사들이! 왜? 제가 어제 어떻게 했나 치료 수술 받았네. 아유, 저도. 의사가 그 자궁 출경에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. 예. 그래가지고 내받는 것만 어떻게 빼주시면 다른 걸로 제가 잘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른 걸로. 예. 그럼 당장 내 몸의 복관을 열어 쌓여있는 복수를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모두 나눠줘도 아무런 인정이 없으셨다. 국가는요? 그렇지. 문 다 활짝 열어야지. 안 보이는 사람들까지요? 거기서 오시는 분들. 지금 이 땅으로 끄는 사람까지 다녀와봐! 지금 티레베 인속조치 오시는 분들. 코너! 코너! 예? 아니, 그거 다 넣어주면 사부 완전히 그지대 뭐 쫄다 망하는 거 아니야? 안 돼, 안 돼! 어, 뭐가 안 돼? 이 녀석이나 엉덩이 확 제수를 시켜라! 여러분 할게요. 하겠습니다. 예. 풍자포를 보시 여봐라! 이 사또놈이 긁어온 모든 돈과 재산을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도록 하라! 아, 그리고 또한 오늘 이신의 잔치를 여기 오신 손님들을 위한 잔치로 낼 것이냐!
대리님께 따라보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박수로 보답하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음 시간도 저희 한국 인수통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